아, 이제 탈퇴를 했잖아요. 언니가 네. 개인적으로 몸이 많이 안 좋았어요. 두리 언니가. 네. 그쵸. 그래서 그래서 어쩔 수 같이 없이 네. 저희랑 같이 못하게 그때 이번 연도 맞아요. 초부터 앨범을 몸이 준비하다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네, 갑자기 네 못하게 네. 되고 빨리 그리고 나왔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근데 지금 리더가 리더. 없어요. 뭔가 항상 리더 하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요.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고 되게 뭐라고 해야 돼요? 되게 리더 무게감이 네 있는 거지. 너무 무게감 너무 커서 그래서 저희가 같이 다 같이 다 리더. 같이 책임감 가지고 네 지금 맞아요.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오히려 팀에 리더가 없는 게 걱정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많이 알아서 책임감이 잘해요. 생기고 되게 더 많이 서로 리더 같은 마음으로 서로 생기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리더가 없는 게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데뷔 때부터 같이 열심히 했던 멤버가 탈퇴하게 됐는데 원래 있던 멤버가 하미랑 저밖에 결국 없는데 그래도 새롭게 하정이가 네, 와서 열심히 해주고 다음에 또 이재가 와서 힘을 우리한테 줬으니까 많이 네, 다섯 명 아니어도 네, 열심히 하려고 네, 많이 먹었어요. 네, 저희 이제 4명 체제로 새로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팬분들에게도 그렇고 대중들에게도 그렇고 더 이상 바뀌지 않는 모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진짜 계속 두번 바뀌었잖아요. 저희 마음도 너무 힘들었어요, 되게. 원래 있던 멤버들 지금 없어지고, 저랑 레나 언니밖에 없으니까 되게 가끔씩 마음 흔들려요. 진짜 초심으로 갈수 없는 그런 마음 항상 있었어요. 되게 밤에 되면 되게 우리만 남았으니까 되게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같이 울기도 하고 네, 연습하면서도 너무 답답할 때도 되게 많고요. 네, 그래도 네, 그쵸. 그래서 이번에 4집 앨범으로 컴백을 할수 있었던 게 우리 더 감사한 것 같아요. 네, 네. 원래는 진짜 이번 앨범 못할 않을까? 우리끼리 이렇게 생각을 네, 했던 마음도 왜냐면 있었죠. 이번 연도 초부터 저희 리더가 빠지고 그리고 4명만 남았는데 그래서 4명 이렇게 열심히 하자 했는데 또 중간에 사건 좀 있어서 한명또 빠지게 되고 진짜 힘들었어요. 저희 3명만 남았는데 되게 연습실 가면 되게 섭섭해요. 뭐라고 해야 돼요? 근데 마음 되게 차가워요. 뭔가 그런 느낌이고 네, 되게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번 운이 좋아서 저희 이제이 맞아요. 언니 같이 할수 네, 있는 오게 되고 더 네. 화이팅 더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겠습니다. 네, 힘든 일이 있었던 만큼 앞으로 네. 더더 좋은 일 생길 겁니다. 네, 그렇게 믿고 있고요. 네. 감사합니다. 또 있으신가요? 있으신가요?